아, 정말 쟤는 그 새끼는 뽑는 사람이 아니야. 자꾸 왜 이상한 애들만 오는 건가? 우리 이번에 선생님 두 명 더 뽑아야 되지. 저 지금 한 명 있는데요. 그래? 한 명 있어? 이 사람 뭐 연예인이야? 그렇게 들어오라 해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앉아요. 앉으세요. 손에 땀이 좀 많네요? 아니 이거 커피 물기. 아 오케이. 아 그래요 뭐 뭐예요? 뭐라고요? 내가 좀 편하게 보는 게 제가 좀 그 잉글랜드에서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다 한국 말씀 하고 해볼까요? 이름 이 윤석원. 예예. 예. 면접 많이 봤나봐요 전에? 제가 거의 뭐 면접으로 치면은 대기업에 입사해도 뭐 무리가 없는. 그럼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. 써있잖아. 뭐라고요? 어필할 수 있는 거. 저희가 선생님을 뽑는 회사잖아요. 아 일단 뭐 저는 저기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고요. 서울대요? 예, 서울대요. 일단 그건 제껴두시고 이제 우리 학생들을 틀에 박히지 않고 주입식 교육을 이제 좀 이제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저는 주입식을 그 벗어 찢어 발기고 그 정도까지 학생들의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쪽을 좀 개발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좀 학생들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. 좀 저는 뭐 의인입니다, 제가 지금. 의인? 네. 그게 뭐예요? 제 별명 의인인데 정의를 보면 못 참아요. 아니, 어? 정의를 보면 못 참아? 불의를 보면 제가 못 참아요. 왜 이렇게 한국말 못 참는 애들만 데려오냐? 제가 아무튼 그 정의를, 아 불의를 보면 못 참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뭐 음주운전 하시는 분 추격전 끝에 잡아서 뭐 경찰에 인계한 뭐 그런 전과가 있습니다. 경력이 있습니다. 아, 오케이. 오케이. 나이 보니까 나이가 좀 있네요? 오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그 나이대로 보이진 않습니다. 맞아요. 한 24? 아! 사회생활 좀 하시네? 뭐라고요? 아 굉장히 재밌는데.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제 열정만큼은 경력 보니까 예. 뭐 편의점 매니저 공사장 노가리? 노가다요. 노가리가 아니라 노가다. 아, 오케이. 동무 배달? 예예. 예. 이런 거 했어요? 예 배달 이거. 성인이 되면서 부모님께 my parents께 약간 그 손 벌 my hand 벌리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뭐 거긴 제가 안 써놨지만 제가 사실은 뭐 또 음악을 좀 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음악 뭐 공부하고 뭐 장비 사기 위해서 좀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을 좀 모으는. 어 뭐야 유튜브 하셨네요? 아 예 제가 잠깐 했었습니다. 예. 3년이나 했는데 뭐 좀 이제 좀 취미로 예, 좀 더 편안하게 진행하면서 예전부터 꿈이었던 그런 직장을 좀 갖고 싶어서 이렇게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.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아, 미래 지향적이에요. 아주. 아, 솔직히 저 안 뽑으면 뭐 그럼 바보죠? 예. 네. 안 뽑으려면 뽑지 마세요. 예. 네. 딴 데 가면 돼. 근데 후회해. 되게 매력이 있는데? 아, 그렇죠. 확 뽑고 싶었어요. 들어보니까 네. 유튜브 돈 많이 벌었다고. 실례 아니라면 네. 얼마 벌었는지 모를 것 같아요. 유튜브 할 때. 뭐 대략적으로 이번 연도 1월부터 6월까지 한 1억 5천 정도. 네, 뭐 그렇긴 했는데 사실 뭐 행복의 기준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자기가 얼마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가. 뭐 물론 유튜브 굉장히 즐겨 했고 정말 행복했습니다만 예, 제가 오랜 전부터 꿈꿔왔던 그런 뭐 선생님이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또 유튜브 관련해서 강연도 많이 나가고 했어요. 아~ 예, 가르치는 걸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네.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. 돈이 행복의 대부분이 될 수 있지만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. 아 나한테? 오케이. 경제 선생님이 네.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? 경제관념에 대해서 이제 좀 학생들에게 일찍이 좀 경제관념을 좀 심어주고 싶고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? 어떻게 하면 돈을 저축할까?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저는 거기서 틀을 깨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돈을 쓸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마음껏 돈을 쓸 수 있을까? 굉장히 확 와닿네요. 그렇죠. 예. 뽑고 싶어져. 근데 왜 하필 좀 기록 봤어요? 왜 하필 경제예요? 그건 뭐 제가 사실 제가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한 게 뭐냐면은 일본 만화 중에 GTO라고 있어요. GTO? 네, Great Teacher Onizuka인데 그 한국 제목으로는 반항하지 마라고 있는데 거기 그 선생님이 나와요. 그분이 선생님 나와서 어? 선생님 좀 멋진데? 이러면서 오 크! 이러고 딱 선생님 돼야지? 이러고 했는데 뭐 지금까지는 실패를 했죠. 혹시 그 role model 있어요? 저는 사실 저의 롤모델을 제 자신으로 잡고 싶습니다.
표정이 왜 그러죠? 아, 이유가 아, 이유요? 저도 예전에 한때는 그게 없었어요. 그 뭐라고 하지? 자괴감? 자존감? 아, 자존감. 아, 이대로는 안 되겠다. 정책을 좀 바꿔야겠다. 앞으로는 나는 나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젝트에 돌입을 해야겠다 하면서 롤모델은 제 자신이 돼버렸습니다. 요즘 사실 젊은이들 보면 네, 네. 자존감 되게 없잖아요. 그런 사람을 위해 뭐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? 그분들이 자존감이 없는 대부분의 이유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, 본인이 잘하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, 그런 생각 다 때려치우고 일단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, 뭐 나는 뭐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거 잘한다,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잘하는 거는 대한민국 1위야 이 사람아, 오 나 짱이야 어쩔 거야, 그런 식으로 자존감을 높이면서 좀 자기 개발을 좀 하다 보면은 네, 좀 더 이제 자신에 대한 사랑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되게 많이 도전한 것 같아요 지금. 네. 그렇게 도전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, 제가 이 유튜버 제가 지금은 돈을 어느 정도 벌지만 초반에는 유튜브로 돈을 거의 못 벌었어요. 하지만 저는 이거를 계속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피자 써있잖아요. 새벽에 노가다 뛰고 피자 오후 알바하고 그리고 밤에 와서 방송하고 하루에 한 3시간 자면서 그렇게 한 두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두 달은 별로 아니네요. 그거 하다 죽을 뻔했어요. 그렇게 하다가 주말에 진짜 하루에 막 18시간씩 자고. 아 진짜요? 네. 그 어떻게 극복해요? 아 예전에는 뭐 그럼 극복하는 법을 몰랐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을 주고 이겨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가끔가다 방송을 켜서 뭐 실제로도 기분이 안 좋다가 이제 저를 좋아해 주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. 방송을 하면서 그 우울해졌지만 방송을 켜서 푸는 그런 타입이었죠. 일로써 우울한 건 일로써 푼다. 그게 사자성어 뭔지 알아요? 일울일풀. 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. 지금까지 30년 살았잖아요. 네. 살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때 있어요? 얼마 전에 제가 인싸파티라는 그 공연을 열었는데 예매를 200장을 했어요. 제가 조건 하나 걸어놨거든요. 만약에 50장이 안 팔리면 공연을 취소하겠다. 어쩔 수 없이. 근데 아니나 다를까? 3시간 만에 200장이 매진이 돼가지고. 오, 쉣. 그때 제가 와, 내가 진짜 그래도 나 좋아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. 열심히 했구나. 그래서 좀 감동해서 살짝 여기 한 방울 정도 맺혔었어요. 가장 우울했던 때는 언제예요? 가장 우울했던 때는 진지하게 진지. 아, 진지 빨고. 진지하라면서요. 아, 진지하게 진지. 21살 땐가 렌트카를 빌려서 여행을 갔었어요. 이제 뭐 어디서 유턴을 해야 됐어요. 계곡에서 유턴을 하려면 옆에 펜션을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그 펜션 주인장 분께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. 아이 들어오지 마. 여기 계곡 앞에 길 그 좀 있어. 물 좀 찰랑찰랑 하는데 그 차 지나갈 수 있어. 지나가. 계곡에 진입하자마자 막 차가 이렇게 푹 빠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렉카가 와서 뭐 끌어가고 뭐 차체도 살짝 밀려가지고 수리비가 그때 한 400만 원인가 나왔거든요.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니까 되게 그때 좀 막 힘들었죠. 본인이 살면서 내가 남들보다 이건 노력했다. 잠을 줄이는 것? 생각보다 굉장히 정신력이 필요하거든요. 힘들죠, 힘들죠. 그때 좀 살짝 많이 늙었던 것 같아요, 신체적으로. 한때 저는 진짜 한 6개월 정도 격일로 잔 적도 있어요. 그 이틀에 한 번씩 자는 시간이 아까워서. 일단 저는 뭐 선생님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굉장히 명예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모든 위인들은 선생님을 무조건 거쳐가게 돼 있습니다. 그렇죠, 다 스승이죠. 누가 됐든 간에 스승이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것이고 뭐 된다면야 저는 명예 퇴직할 때까지 믿고 쓸 수 있겠네. 그럼요. 예.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. 서울대 붙기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 서울대 들어가기까지 어떤 공부 해왔어요? 아 저는 교과서 위주로 했습니다. 되게 재수없네. 그럼 교과서 학원 안 다니고? 이거 뭐 지금 깜짝 충격 고백합니다. 뭐 어머님께서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학원에서 제가 가면은 문자가 가요. 어머니 핸드폰으로. 아~ 학생이 갔나 안 갔나. 그래서 저는 학원을 째고 윤석원 학생 출석 완료 이런 식으로 학원 잘 안 갔어요. 어머니가 네. 보시면 어떡해요? 뭐 그래도 지금 제가 이렇게 잘 컸으니까. 오케이. 네. 오케이 알았습니다.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려도 돼요? 아하 쉣. 오케이 고생하셨어. 오케이 다음에 연락 줄게요. 오케이 스테이 튠드. 이거 좀 보내주세요.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. 네? 남승 남승 이 새끼야. 나중에 봐요? 아 예? 오케이. 아 특이한 사람이에요. 오케이.